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이방 시청자 여러분 그만하시고요. 예. 시즌 1의 뜨거운 사랑의 힘입어 저희가 시즌 2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자 이제는 모두가 다 아시는 분이죠. 우리 동네 형 같은 푸근한 분들 먼저 인사 말씀 한 분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부터. 예, 아유, 예. 안녕하세요. 다행히 여러분들이 이집트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제가 다행히 시즌 2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네, 광민수 소장님 진짜 민수님이시죠? 예, 이제 제 이름이 민수고.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시즌 2에서도 계속해서 이집트 얘기. 아 이미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저희가 오늘 그런 소식을 들었거든요. 네. 오늘 소장님이 그 여권 인증을 하겠다. 아, 이집트인 국적 인증이 필요하다. 맞아요. 한국인이냐? 예. 한국인 아세요? 검은 머리 이집트인 아니세요? 국적은 아, 이집트인은 머리가 하예요? 아, 그런가? 너무 오래. 네. 네. 국적은 한국인 맞고요. 어. 대신에 제 이집트 비자가 좀 많이 있죠. 아~ 그리고 이제 유튜브 개설하시면 채널명은 이집트TV 결정하신 거예요. 이집트TV. 이집트TV. 이집트TV 저집트TV. 그리고 게임을 좋아하셔서 이집트 DJ를 그렇게 잘하신다고. 아, 죄송합니다. 신기할 정도로 이집트 DJ 너무 많이 들었어요. 리듬 게임.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과학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안될과학 궤도 선생님. 안될 멘트 정말 많이 네. 하셨죠? 네. 안돼 이잖아. 인사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아껴드릴 안될 과학의 궤도입니다. 요즘에는 어떤 로켓 발사하시고 그러세요? 훌륭한 과학자들이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저는 유튜브 하고요. 네. 네. 아 이거 멘트 끊기는 거 침묵 공포증 걸릴 것 같아요. 빨리 우리 시간 네, 주세요. 참, 빨리. 또 말이 끊기는 거 오랜만에 뵙는데 정말 안될 과학이지 않나 싶고요. 자 우리 주인장이죠. 이 방에 이 채널 주인장 네. 지식백과 김성위! 지식백과의 김성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말이죠. 이 지식의 밤 타이틀명도 그렇고 김성위가 기획해갖고 김성위가 섭외해서 뭐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아니고요. 이거 샌드박스라고 그 뭐야 그 뭐 MCN인가 뭐 그런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다 만들어갖고 저를 출연자로 꽂았는데 지들 채널에서 하면은 시청자 안 나온다고 제 채널 불렀던 거야. 전 몰라요. 이 사람들이 내 채널 갖고 이제 뭘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사고가 터지잖아요. 와 김성애가 한번 어쨌네 상품을 어쨌네. 아니야 다 샌드박스 책임입니다. 전 책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 이제 좀 마음 편하다. 아니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아니 주인장인데 보통 가운데 앉지 않나요? 그러니까. 주인장인데 여기 앉아요? 아직 당신 소개 안 했어. 잠깐 기다려. 소개 안 끝났어. 소개 안 끝났어. 아 주인장이면서 모든 책임은 사실 뭐 우리 지식백과 김성애. 예. 그렇죠. 우리 프로그램 이름부터 지식의 밤. 이름을 내가 그랬어. 아 이렇게 하면 제 채널로 오해하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했더니 아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낚여서 들어온다고. 막 그러더라고 비니까.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안 될 지식 하면은 저희 채널을 했죠. 예. 아 그렇지. 안 될 지식. 안 될 지식. 그러니까. 예. 멘트 날릴 힘도 없다고 저한테 그러시더니 라이브 키니까 귀청이 떨어질 것 같아요. 절전 모드로 있다가 이제 다시 예, 힘 모아서 일어납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도 특별 출연자시죠. 슈퍼스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야. 우리 연예인이죠. 스트리머 중에 연예인 침착맨 유재석 라인. 야 잘생겼다. 안녕하세요. 전 웹툰 작가 현 스트리머 침착맨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런 네, 오늘 촬영을 또 했어요. 네, 너무 재밌었고 제가 오늘 촬영하면서 느낀 게 이렇게 길게 재밌게 얘기하고 아 딱 그 요만큼만 쓴다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쓰고 남은 부위는 저 주시면 침투부에서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맨 채널에 올리려고 그러죠? 그래서 4시간짜리. 아니면 뭐 나눠서 잘게 썰어가지고 한 3편 해가지고 올려도 되고. 좋아요 좋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10분 아니면 30분 이렇게 짧은 거 우리 저희 4시간 얘기하죠? 아 그래 근데 그게 더 재밌어요. 주제에 안 들어가고 딴 길로 사는 게 더 재밌어요. 카메라 꺼지면 더 재밌어. 이게 좀 허탈해. 4시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분량 5분 나오고 막 네. 이런 허탈해요. PD님이 1시간 이렇게 덜어내고 나머지 4시간이 사실상 더 재밌더라. 초짜기 얘기 초짜기 얘기. 알겠습니다. 저희 지식의 밤 시즌2 유튜브에는 4일 뒤인 3월 18일에 업로드 되지만 TV 방영을 통해서 이미 시즌2가 나갔다고 합니다. TV에 나와요 우리 방송이? 아니 당신 방송이야. 왜 지금 알면 어떡해요. 아 그리고 오늘 그 뭐야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판교에 예. 우리 5개 광고가 붙어있더나 그거 처음 알았어. 아니 당사자가 몰라 좀 알려줘 우리가 뭐라는 방송이 아닌데. 가운데 좀 앉혀줘요. 아 네 저 지인이야. 어쩜 대접 좀 해줘요. 이 어제 상석이 지금 뭐. 예. 아 그래도 예 구독자 수로 따지면 상석이 안 되십시오. 아. 예 다음에는 그 지식의 밤은 없이 우리끼리 한번 해볼까. 네. 축하의 밤으로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식의 밤에 이제 많은 관심을 보여준 끝에 저희가 소통하는 시간과 함께 저 오늘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조금 있다가 댓글 달으신 분들 중에 이벤트로 이 경품을 주시겠다. 플스 파이브를 주더라고. 깜짝 아니 경품이 플스 파이브래. 네, 닌텐도. 저 여기 와서 알았어요, 진짜로. 엄청난 걸 주죠. 이따가 플스 파이브의 그 주인이 등장하게 될 것 같고요. 너무 부럽다. 야.
자, 우리 시즌1에 그동안 이제 시청자 댓글 댓글이 있습니다. 시즌1 영상 하나하나에 정말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지식의 밤 칭찬과 물론 시즌2를 기다려주신 분들의 댓글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하나 뽑아서 어떤 댓글이 있었는지 일차로 확인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이 어떤 게 있죠? 누가 읽어야 되죠? 제가 읽나요? 아, 읽어보십시오. 아, 일단 읽을게요. 네. 하하하하하님의 댓글입니다. 경제민수, 과학민수, 게임민수, 민수민수라니 가슴이 웅장해진다. 민수민수. 예, 제가 민수민수입니다. 더불민수. 네. 예. 그다음에 제가 좀 읽을까요? 아, 읽으세요. 알겠습니다. 깐돌모터스님, 진짜 말 많은 아저씨들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프로그램 크크크크크 1시즌 잘 봤습니다. 이 시즌에서 만나요. 아, 자, 이토드리님, 시즌2 시작할 때까지 숨 찾는다. 2개월 전이니까 지금쯤 아이고 돌아가셨죠. 네. 아이고 명복을 빕니다. 이게 우리가 인간은 폐호흡을 하기 때문에 아. 네, 이 어? 대기 중에는 21% 산소를 받아야 되거든요. 저는 아가미 호흡하는데요. 아가미 호흡은 용존 산소량 1리터당 1% 산소를 받아야 되는데 예, 아가미 아마 아가미 호흡으로 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아, 근데 옛날에 그 독사로 뱀술 만들잖아요. 네. 근데 그 담궜는데 2년 뒤에 깨어난 경우도 있거든요. 숨 참았는데 살아 계실 수도 있잖아요. 아, 뱀이? 네, 뱀이? 뱀술 2년간 나왔다가 먹으려고 열었는데 뱀이 확 일어난 문적이 있어요. 아, 근데 뱀이 아니니까. 아, 저 뱀같이 독한 놈인데요. 자, 아, 죄송합니다. 진짜 많은 네, 프로그램 하지만 이집트에서 뱀 키웠지 않나요? 그 코브라가 이제 왕실의 상징이죠. 아~ 코브라 여신이 있습니다. 혹시 뱀술도 이집트 겁니까? 아, 뱀술이 있을 거죠. 그렇죠, 코브라가 코브라가 이집트 거니까요. 먹지 않았을까 싶어요. 잘 모르겠지만. 이 프로그램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MC하기 정말 힘든 프로그램입니다. 이 주제를 얘기해야 되는데 뱀술 얘기를 하고 알겠습니다. 저 오늘도 히오스 편을 찍었거든요. 미리 녹화를 했는데 히오스 얘기를 제일 조금 했어. 히오스 얘기를 하면서 이집트를 주제로 2시간 40분을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저분 지구상에 유일할 겁니다. 2시간 40분 아니면 2시간 30분. 30분.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이 큐카드 받은 게 10페이지가 넘는데 이걸 30분 내로 다 하라 그랬거든요. 아~ 우리 이 속도로 하면은 1시간 반 걸립니다. 아, 네, 맞다. 아, 네, 예. 자, 그 이외에도 축구나 야구 같은 스포츠 게임 해주세요. 국산 게임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다뤄주세요 등등. 앞으로 어떤 게임을 해주면 좋겠다고 추천해준 댓글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제작진이 많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많은지 모르겠고요. 예. 자, 읽어주시죠. 누가 읽습니까? 김성혜 씨가 읽어주시면 무조건 제가 읽겠습니다. 말이 제일 빠르니까요. 예, 디디디님의 예, 댓글입니다. 앞으로 해줬으면 하는 게임 나치 승리의 대체 역사물이자 3D 게임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울펜슈타인 시리즈. 동유럽 신화미 배경과 켈트까지 이국적 요소로 가득하며 얼마 전 넷플릭스 드라마 시즌2가 출시된 리위처. 이집트 박사님 분량을 잔뜩 예, 이거 다 읽어야 돼요? 아, 뭐라는지 알아들을 수가 아니. 이집트 박사님 분량을 잔뜩 챙겨드릴 수 있는 시드마의 문명 시리즈. 최근 유행한 틱스보다 출신 이근 등등을 모시고 함께하는 생존 기술자의 시선에서 본 파크라이 시리즈. 해외여행 가고 싶고 비행기 하고 싶은 국민들의 염원을 모아 현지 기장 출신 폴 시모와 함께하는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게임사 길이 남을 명작 바이오쇼크 시리즈 나도 빼놓을 서파지 폴아웃 시리즈 와 할 것 같다. 아, 와. 아, 예. 아니 제작진분이 예. 댓글을 읽으라고 댓글을 주셨으면 좀 줄여주세요. 줄여줘야지. 이걸 아니, 줄여줘요. 댓글을 근데 많을수록 좋아. 10줄짜리 댓글을 주면 이걸 출연자가 어떻게 읽어요? 줄여줘요. 읽을수록 좋아.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많은 게임을 추천해 주셨다. 네. 결론은 이제 그게 될 것 같고요. 추천해 주신 게임은 울펜슈타인. 네. 그리고 위쳐 문명, 시드마의 문명, 파크라이,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바이오쇼크, 폴아웃 명작들을 많이 추천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가장 재밌게 하신 게임 혹시 있으십니까? 이 중에 저는 그래도 문명을 한번 꼽아볼래요. 시드마의 문명 시리즈. 분량 챙겨드리기도 좋고요. 하여튼 문명은 사실 한 회 가지고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 그 엄청나게 많은 문명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집트만이 그렇죠. 아니라 예. 그 얘기 다 하려면은 정말 예. 시즌을 하나를 통째로 문명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혹시 소장님은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같은 거 하면 이집트만 하나요? 이집트를 주로 하지만 이집트만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리고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문명하시면 그 원더를 짓잖아요. 피라미드 꼭 짓나요? 물론이죠. 피파하실 때도 이집트 고르신다는데. 아, 그래요? 아, 물론입니다. 아니, 문명할 때 이집트 쳐들어오는 거 아십니까? 쳐들어가요? 상대가 이집트면? 쳐들어가야죠. 아, 쳐들어가요? 그러면은 FM 하시면은 이집트 출신 선수를 좀 더 우대하나요? FM은 제가 안 해봤어요. 하지만 뭐 우대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 또 우대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집트 메리트. 예. 알겠습니다. 침착맨 씨는 지금 여기 나온 어떤 게임 중에서 예. 하나만 다뤘으면 좋겠다. 저 놀라운 거 뭔지 알아요? 다 문명 빼곤 다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제가 게임 편식이 되게 심해요. 아니 게임 스트리머잖아요. 종편 게임 스트리머. 아니 그러니까 종편은 아닌데 네.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하는 게임만 하는 스트리머? 게임 스트리머인데 하는 게임만 했고 요즘에 게임조차도 잘 안 해요. 요즘 뭐 하십니까?
요즘에 그냥 토크만 하죠 보통. 그리고 하더라도 뭐 뱀파이어 서바이버나 뱀 정도. 궤도 이용해서 해야 되거든요. 네. 궤도. 아, 오, 맞아요. 오비트. 네. 굉장히 대단한. 바이오쇼크나 폴아웃 해보신 분? 폴아웃 제가 예전 시리즈는 한번 해봤죠. 폴아웃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또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네. 과학 기술 다를 게 많고. 아니 무슨 뭐 얘기를 하면 이쪽은 이제 두고 이쪽 얘기하면 이쪽은 뭐 과학이야. 네. 게임 얘기를 물어봤는데. 근데 게임 안에 너무 다룰 게 많아요. 잠깐만요. 우리 네. 30분 내에 끝내야 되잖아요. 자, 다음 주제로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제가 궤도 형이 읽어주면 되는 댓글이라고 하는데요. 예, 좋습니다. 어떤 댓글이죠? 예. 이겁니다. 주제는? 주제는 뭔가요? 더 쇼나 OOTP, 피파나 FM 같은 야구, 축구 게임들로 스포츠 전문가님 모시고하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지난번 레이싱 게임처럼요. 괜찮네요. 저 재밌겠다. 스포츠 게임 해달라. 예. 실시간으로 그 우리 스포츠 게임 요즘에 뽑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뽑기? 아, 피파 뽑기. 피파. 아, 뽑기. 이일 손흥민 네. 뽑기. 예. 괜찮을까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할 텐데요. 뽑기 방송 스트림은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제 자금력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구 게임 피파 말고 근데 야구. 요즘 야구 게임도 약간 뽑기던데. 많이 뽑죠. 야구 게임도 뭐 무지 뽑기화 되어 있죠. 요즘 예. 뭐 게임 전반적으로 좀 그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비즈니스 예. 모델로. 예. 저희가 조금 규모가 커지면은 이번에 KBO 총재 총재님 되셨죠. 예. 허구현. 허구현 총재님. 예. 한번 모시고. 모시고. 동구장이 돼서 가능해요? 뭐. 가능해요? 그 또 얼마 전에 만나셨다고. 네, 얼마 전에 뵀어요. 예. 어떻게 뵀어요? 사인볼도 받았어요. 오. 다른 프로 가서. 야. 슈카님이 그 섭외 담당하시는 거예요? 아, 자금만 넉넉하게 주신다면. 아, 그래요? 근데 총재님이니까 아무래도 좀 움직이시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야겠죠. 그리고 허구현 총재님 모시면은 사실 그 돈 구조의 어떤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도 또 물어볼 수 있고 좋을 것 같아요. 허구현 총재님을 모시는 그날까지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백한이 지금 들어보는 거, 얘기 들어보는 거죠. 자, 재밌다. 그러면은 광민수 소장님에 대한 댓글도 있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소장님. 뭐죠? 그래서 역사인문. 뭐야, 역사. 아, 그래서 역사, 인문, 과학, 문화, 전쟁, 게임 모든 게 들어있는 문명을 언제 하시는 문명. 거죠? 문명!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문명을 하려면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은 문명들이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은 횟수가 필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엄청 거대한 스케일의 게임이다 보니까 시즌 3 정도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한 시즌을 통째로 다 시즌 4, 시즌 5 정도까지는 가야지 그러니까 문명 시즌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좋습니다. 그것도 이집트만 다뤄야 되죠? 뭐 그것도 가능합니다. 아니, 어느 나라를 다루든 이집트예요. 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댓글을 통해서 앞으로 다뤄줬으면 하는 게임들을 추천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관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런 관심 덕분에 시즌2를 할 수 있었고 시즌3, 시즌4에는 문명 같은 대작도 한번 다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시간, 요 시간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시청자 댓글 이벤트 추첨! 네? 1등에는 무려 플스 5. 플스 5입니다. 요즘에 그 되팔렘들 때문에 그 가격 무지하게 올랐더라고요. 돈 있어도 구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돈 있어도 못 사. 전혀 주작 없이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라이브로 바로 선정해서 드린다고 하고요. 2등은 보시는 바와 같이 뭡니까? 닌텐도 스위치. 닌스 라이트 아니고 닌스 게다가 OLED죠? OLED. 노안이라 잘 안 보여. OLED로 갑니다. 야. OLED입니다. S OLED. 그냥 살 수 있죠? 아, 그 닌스는 예, 닌스는 살 수 있겠죠. 괜찮은데? 3등은 세 분 각 기프티콘 10만원권 플스 기스토 기프티콘 10만원권 세 분. 통이 크네요. 이상하게 세. 네. 돈 좀 썼네. 아니 우리 출연료는 별로 안 주더니 욕을 그러니까. 어쩌니 짜더라고. 적은 정도가 아니 나는 적은 정도가 아니. 좀 많으신가 본데? 아, 저 안 많아요. 침착맨은 비싸게 주고 데려왔어요. 저 안 많아요. 저 안 많아요. 우리 내 탑 친구보다 조금 더 들었단 말은 들었어요. 사실 몰라요. 얼마죠? 아, 그 정도는 관심이 없다. 아니 그 정도는 아니 형 하니까 나온 거지. 야, 요즘에 하니까 요즘 놀면 뭐하니 나오는데 뭐 이런 데는 신경 나지. 사실 공 하나 딱 더 붙었을 거야. 그거 왜 가운데 안 있어요 주인인데. 주인이 왜 여기 앉아 있어. 어마어마할 거야 침착맨 요즘에. 자, 그렇죠. 모두가 이 시간을 예. 기다려왔죠. 자, 댓글 중에서 1, 2, 3등 바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3등 댓글 보여주세요. 이것도 얘기됩니까? 제가 3등은 자, 먼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3등은 3등이 지식백과 게임상입니까? 아니요. 이집트 인문학상이구나. 네, 인문학상. 3등은 예. 광민 소장님이 선정해 주시는 이집트 인문학상이라고 하는데요. 예. 제가 지금 댓글을 지금 여러분들 보시고 계시죠? 저걸 어떻게 읽으라고 댓글을 너무 길고 너무 길어요. 첫째 끝만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 댓글이 좋은 이유가 네. 이분이 그 저희 방송을 보시고 박물관을 다녀오셨어요. 야! 그 좀 밑에 좀 보여주시면 여기 보시면 공익적으로 유튜브 다녀왔는데 필수를 받으려고 박물관에 갔다 예. 오셨다? 근데 예. 아, 그리고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전시 팜플렛 하단에 제 이름이 적혀 있는 걸또 보셨어요. 아~ 야~ 제가 지금 이제 이 국립박물관 이집트실 전시가 사실은 끝났어요. 3월 네. 1일자로. 예. 근데 지금 다시 3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3월 말부터 아마 국립 전주박물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가 이 박물관에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그 팜플렛을 교체하는데 제가 그걸 자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 이름이 밑에 이제 쓰여지는 아~ 그걸 보신 거예요. 국립중앙박물관 이집트 전시회를 가면 광민수 소장님 이름이 팜플렛 하단에 있다는 거죠? 예. 그럼 검수, 민수, 민수 이렇게 그렇죠, 예, 그렇죠. 고마워. 검수, 민수, 민수. 검수, 민수, 민수. 감수라고 돼 있죠. 감수인지 자문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감수, 민수, 민수. 그러면 이분이 이집트 인문학사 중에 한 분이고요. 또 다른 댓글 있나요? 10만 원권 상품권이죠 지금 이분은. 그렇죠. 와, 이분 댓글도 길이가. 네, 예, 그럼 첫 줄과 끝 줄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질없네. 예, 이성희님. 인문과 이과의 설명을 간략하게 제 학생들에게 말해줬던 게 있는데요. 그러니 꼭꼭 오래오래 같이 해주세요. 내 전역을 평생 책임져줘. 오, 알맹이가 하나도 없네요. 명령하시는 겁니까? 왜 아니, 책임져줘? 진짜로 예. 저희 댓글 처음 봤잖아요. 예. 아, 그러면 서로 소통할 수 있게 예. 좀 주제가 짧은 댓글을 줘야 좀 얘기를 하는데 예. 20줄짜리 댓글을 주고 와. 지금 저희도 이거 아직 못 읽어봤어요. 예. 저거 읽어왔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아. 얘기를 해? 요약하면 그 기록을 바로 읽는 네. 것은? 저는 이 댓글이 좋은 이유가 이집트 문명을 토대로 유럽의 여러 문명들이 발전을 해나갔죠. 예. 정확한 이해십니다. 모든 것이 이때 시작됐다라는 그 이해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댓글을 벌써 읽으셨어요? 읽었습니다. 이해도가 있다. 예. 하여튼 우리 예. 이성인님 3등 10만 원권 풀스 상품권 축하드리고요. 한 분 더 계시죠? 3등. 아니 3등도 길어. 그러니까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3등이 빠방하니까 사람들이 대길짝을 하는 거야. 와, 목숨을 걸고. 왜요? 정말 진심이셨어요. 아 헤드에게. 정말 진심이셨어요. 아 이거 너무하네. 이거 또 제가 짧게 읽겠습니다. 네. 제 채널 주인자니까. 피하루님 댓글입니다. 이집트 인문학상 도전 E.H. 칸은 역사는 현재와 과거 사이에 예. 끊임없는 대화라고 문과시네요. 아니 명언으로 시작하는 거 좋죠. 아, 이에치카가 사람 이름이에요. 철학자 예. 이름. 이에치카. 그러니까 그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쓴 역사학자예요. 근데 그냥 역사학에서는 그냥 기본적인 그냥 아주 뭐 학부 1학년 들어가면은 필독서로 이제. 아니 근데 무슨 댓글을 역사는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댓글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자 2등 닌텐도 스위치가 달려 있는 OLED 달려 있는 2등상 지식백과사. 댓글 보여주세요. 오. 저기에 맨 위가 1, 2, 3이 있는 거죠. 제가 Q를 읽어드릴 테니까 예. 1번, 2번, 3번 하시면 됩니다. 예. 자, 우리가 지문을 드렸습니다. 지문이 이상하네요. 김성애 씨의 잘생김에 대해 게임 캐릭터의 비유에 설명하시오. 그 질문 누가 만들었어요? 대단히 잘 만든 질문인데. 자, 1번. 자, 제가 읽으면 됩니까? 네. 예, 우리 성애 형의 두 가지 얼굴. 게임 반대 세력에 맞서 싸울 땐 아군에겐 든든하고 상대방에겐 카메라에 가려 있습니다. 지금. 역겨운 그 시절 와우 성박퀴. 아, 여기 나왔네. 와우 성박퀴를 보는 듯하고 버파 같은 추억 게임 얘기하다가 텐션 폭발했을 때는 킹오파의 미친 요리 같습니다. 아, 소비와 오알이다. 이거 말하는 거지. 잘생긴 거랑 그러면 결국 요약을 해 보면은 예. 성박퀴든지 미친 요리다. 미친 놈이든지. 과소비가 원인이다. 이분이 당첨이 된 게 아니죠? 지금 후보가 더 있죠? 예, 후보죠. 후보. 이분이 후보. 자, 예. 1번 성바퀴 미친 이오리군. 예. 1번이고요. 1번 성바퀴 이오리. 네. 2번은 뭡니까? 두 번째 후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후보. 아 저걸 봐야 되죠? 아니 무슨 잘생님을 다섯 줄로 적어놨어. 이거 예, 이거 볼게요. 아, 이거 어떻게 읽어? 위험한 잘생김. 예. 위험한 잘생김. 치명적이야, 치명적이야. 야, 다 줄여서 하자, 줄여서. 맨 끝에 거만 읽어요. 김성애의 잘생김은 위험한 잘생김이다. 탈락! 왜요? 위험하잖아요. 탈락 아닙니까? 제일 잘 표현했는데 이렇게 탈락하면 엄청난 불만을 받고 아, 얘 제 채널에 악플을 다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 위험한 잘생김. 데메크의 단테 같은 위험한 잘생김이랍니다. 아야 누가 봐도 김성애 씨가 데메크의 단테는 너무 멋진 닮았어요? 거 아닌가? 예, 꽤 닮았어요. 닮았다고요? 예. 주 단테 같은 거요? 네. 죽어요. 나 안 해봐서 몰라. 주단. 자, 1번 성바퀴 미친 요리. 네, 2번 단테. 데빌 메이크라이 네. 단테. 좋습니다. 3번 댓글 보겠습니다. 네. 네, 복합적으로 따져봐야 된대요. 리치왕의 예. 냉철함, 리치왕. 그리고 페이커의 제드, 페이커, 예 그리고 에랑겔 평원에서 능히 치킨을 먹고 나온 고수의 면모, 예 그리고
한 마리 고독한 늑대 스파이어 리우. 리우. 아, 리우. 아, 진짜 아브라 나분 다 썼네. 라인하르트의 방패와도 마치 무슨 라인하르트야? 펑크의 제들. 경이로운 그 자체래요. 제라툴의 망토와 같다. 오. 예, 대단하네요. 이분은 뭐라고 이름 지을까요? 무의미한 경이로움. 아니 무의미한 경이로움입니다. 제가 봤을 때. 무의미한 경. 예, 무의미한 경이로움. 무의미할 정도의 예. 얼굴이 경이롭다. 예, 그럼 세 분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예. 마음에 드십니까? 미치니오리, 데메크 단테, 그리고 무의미한 경이로움. 예. 자신의 잘생김을 이 세 가지 중에 꼽는다면. 와. 단테 양심 뽑으면 이거 뽑으면 논란이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양심 있게 예, 맨 앞에 게 뭐였죠? 미친이오리와 성박씨 미친이오리 아 미친이오리가 땡기네 미친이오리 하겠습니다 미친이오리 미친이오리 하겠습니까? 예 야 미친이오리 우리 예. 적어주신 분 이 한마디로 예. 테스토스테론님 예. 우리 상품 아까 뭐였죠? 아이디 좋네요 닌텐도 스위치 OLED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효리 이효리 미친이효리 괜찮았어요 미친이효리 어울리네 예. 맞는 것 같기도 해 과소비가 네. 원인이다 그리고 어떻게 미쳐있다라는 예. 상태가 되게 어울려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 어울리냐면 미친이효리 고르려면 그 금단에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예, 커뮤니티 있잖아 금단의 캐릭터예요. 맞아, 금단의 캐릭터. 10살이 열면 안 되는 캐릭터. 그렇지. 이효리가 가만히 있다가 우욱 하면서 올라가잖아. 맞아요. 그거 좀 어울린 것 같아요. 예, 어울려요, 실제로. 느낌 좋네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거 어울렸는데? 와, 미쳤네요. 자, 앞으로 주식백과는 이효리 백과로 바꾸도록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대망의 플레이션 5. 플레이스테이션 5. 이게 가격이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아~ 제가 알기로 정가에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라간 걸로 그러니까요. 있었어요. 180, 예. 100만 원입니다. 180, 100만 원? 180? 180, 180. 180, 100만 원? 180에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짜리예요? 아, 원래는 50만 원 정도 하는데. 아~ 굳이 비싸더라고. 저도 주워들었어요. 네. 플레이스테이션 5를 받으실 수 있는 대망의 궤도 과학상. 근데 또 제가 의구점이 있는데 예. 왜 궤도 과학상이 1등상입니까? 저는 맞아요. 저는 지금 이 사회에서 네. 과학의 위치를 알려주는 순간이 아닌가. 아. 네. 이집트 게임 그 모든 경제. 것을 품는. 네. 아. 경제는 상도 없어. 근데 이 모든 것을 품는 것이 경제는 상 없어. 경제 상 없네. 과학 기술이다. 과학기술. 아, 저는 이게 정말 지금의 과학기술의 현 위치다. 과학이 근본이다? 예, 플스5다. 과학이 플스5다. 근데 사실 PD님이 저를 매기는 거 아닌가? 네가 채널 주인이면서 가운데도 못 앉고 상도 2등상이고. 전 당연히 집주인상이 1등일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러니까요. 알았어요. 저도 지금 알았는데. 가운데 좀 앉혀줘요. 네. 죄송해요. 괜찮아. 이효리니까, 이효리니까. 이효리니까 도우실까? 사실 닌텐도 스위치도 과학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학상이 맞아요. 맞아요. 네. 뭐라고요? 뭐랬는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저 맞아요. 플레이스테이션 비싼데 경제상 주면 안 됩니까? 괜찮네. 경제상은 그 그러면 경제과학상으로 퉁쳐서 갑시다. 경제과학. 알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대망의 궤도과학상 상품 플레이스테이션 5. 기대됩니다. 지식의 밤 시즌2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길게 남겨야 되는가. 정말 100일장 느낌 좋아요. 느낌 좋아요. 야, 무슨 100일장을 예. 했네. 100일장을. 지금 첫 번째 후보네요. 아, 플레이스테이션 5가 좋긴 좋군요. 네. 야, 이 댓글을 어떻게 읽고 저희가 판단을 하라는 거죠? 도식가. 자, 1번 후보 나왔습니다. 예. 얼마나 지식의 밤 시즌 2를 기다렸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하시오. 1번 후보가 네. 이미 지금 첫 줄에서 세로토닌이 나왔어요. 세로토닌이요? 네. 행복 뭐야. 호르몬이거든요. 호르몬이잖아. 예. 이분은 제가 봤을 때 만약 노벨상으로 비유하자고 하면은 노벨 생리의학상 쪽입니다. 생리의학. 예. 아, 근데 띄어쓰기 좀. 아, 잠시만요. 네. 제가 읽어보면은 지식의 밤 시즌 2를 뇌간에 있는 네퓨 뉴클에서 생성되는 세로토닌에서 나오는 호르몬 때문에 나는 지식의 밤 시즌 2를 기다렸다. 그리고 포지티브 피드백을 주자면. 뭐 지식의 밤을 보면 세로토닌이 나와서 우울에 빠지지 않는다. 그렇죠. 피자 먹은 것 같은 기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마치 공짜 피자 네 조각을 먹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식의 밤 시즌 2다. 잠깐만, 이건 우리에 대한 모욕이야. 왜? 피자 네 조각이랑 피자 네 조각이다. 그거 비싸봤자 15,000원이거든요. 아니 이 세트 값이랑 하면은 야 15,000원짜리 된 거야 우리 방송이. 근데 이게 네 조각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이 2차원 평면도 4사분면으로 나누거든요. 그렇죠. 1, 2, 3, 4분면까지. 4사분면. 저는 이 네 조각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학적인 접근입니다. 아~ 세조각은 수학적이 아니에요? 세조각은 또 120도씩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죠. 120도가 또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삼각, 삼각. 네, 굉장히 안정적인 형태죠. 그 오각도 의미가 있겠네요. 오각은 또 펜타곤. 펜타곤, 미국 국방력으로 의미하는 예.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댓글 1번은 결론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피자 4조각을 네. 먹은 것과 같은 세로토닌을 분비시켜주는 좋습니다. 노벨 생리의학상 드리겠습니다. 공짜로 피자를 먹을 수 있는 방송이었다. 야. 1번이었고요. 좋습니다. 2번 보여주세요. 2번. 예. 2번. 와! 이걸 읽으라고? 좋아요. 아, 무슨 수학 논문을 써주셨어? 댓글입니까? 수식이 있어요, 수식이. 플스 5가 참 이게 귀하긴 하죠. 함수를 좀 쓰실 수 있는 뭐 분이에요. X, Y, Z가 예.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겠어. 예. 뭐야 저게? 지금 함수를 잘 쓰시는 분이고요. 역함수 들어가 있는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많아요. 좋아하는 단어가 많대요. 선택하고 규정하고 A라고 정의한다. 아니, 무엇을 정의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의. 예. 전화 아닙니까, 그건? 아, 예, 저스티스입니다. 예. 7%. 아, 네네네. 7%. 어, 그리고 지금 B, B 프라임, 뭐 B 더블 프라임 막 나오는 거 봐서는 아니, 이게, 아, 이분은 그러니까 굉장히 채팅창 그냥 죽어 끝내라는데요? 예. H 함수는 뭐 김성희 함수고 아. K 함수는 뭐 축하 함수고 뭐 무슨 함수를 만든 다음에 그 예. 함수에 따른 미분을 하신 건가? 그렇죠. 미분을 해갖고 그 미분 값이 극대화되는 점을 뭐 찾은 결과 나는 지식의밤 시즌2를 기다린다. 예. 이거를 증명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지금 결과값의 범위도 정하셨고요. 어지러지라. 이거는 수학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사실 노벨상의 수학상이 없기 때문에 필즈상, 노벨 필즈상. 경제학상 아니면 필즈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예.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거를 직접 창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네. 거죠. 자, 하여튼 1번은 우리가 세로토닌과 피자 4조각이었고요. 좋습니다. 2번은 함수를 예. 활용한 그 함수 미분 값을 활용해서 우리가 지식의밤 시즌2를 기다렸다는 거고 예. 또 있습니까? 설마 3번은 어떤 상일까요? 아 진짜 와 플스5가 대단한데 이거 야 이게 사람을 과학적으로 야, 너무 이건 소니가 대단한 이건? 거야 이건 소니가 대단한 거야 갈수록 과관이네 이건 지금 뭐예요? 일단은 시간의 단위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시간 단위가 얼마나 단위? 기다렸니 일단 시간 축 시간이라는 수치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다림이라는 것은 감정이다. 그래서 이게 기다렸다는 왜곡이 발생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 공간적인 왜곡을 말한 것 같아요. 아, 즉 상대성 이론에 나오는 그런 왜곡? 시간과 시공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걸로 봐서는 상대성 이론. 아. 상대성 이론을 좀 많이 썼다. 지식의 밤 시즌2를 기다리려면 상대성 예. 이론 정도는 알아야 되는군요. 예, 그리고 지금 3천만큼 사랑해라는 수치를 과연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수치인가 이거에 대한 걸 또 측정이라는 사실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측정. 아, 이것도 굉장히 멋지고요. 아, 뭐 멋지다고요? 예, 멋집니다. 하여튼 모르겠지만 자, 됐고 예. 됐고요. 자, 3번은 노벨 물리학상. 네. 3번은 그 상대성 이론적으로 봤을 예. 때 지식의 밤 시즌 2는 이제 기다릴 만했다라는 예. 결론이겠죠. 빨리 골라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1번이 뭐였죠? 1번 피자와 피자. 무슨 테론이었죠? 테스토스테론? 세로토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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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와 세로토닌 2번이 뭐였죠? 연세가 되니까 예. 2번이 이제 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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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값과 예. 우리 함수. 미분 함수. 3번은 상대성 예. 이론. 상대성 이론. 자, 어느 분이 플스5의 영광을 가져가시는 분입니까? 일단 노벨 생리의학상이랑 필즈상, 그 다음에 노벨 물리학상. 근데 사실 천문우주학이라는 학문이 모든 학문을 포괄하지만 생리의학 쪽이 좀 약해요. 약하면 탈락입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수학이나 물리학은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과학에서의 배려, 성질 배려. 배려. 이 세 분 중에 가장 약한 분에게 선물을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과학에서의 상대에 대한 과학 소통, 커뮤니케이션의 배려다. 네. 그래서 진정한 이 두 분, 노벨 경제학상 필즈상과 노벨 물리학상 이 두 분은. 양보하는 것 자체가 큰 배려로 충분히 행복하시다. 하지만 최종 선택자는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세 명 중에 안 뽑히신 두 분은 궤도님을 평생 저주할 겁니다. 그걸 알고 뽑으셔야 자,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1번을 선택했다는 예. 말씀이시죠. 본인의 공짜 피자 조각 네 조각을 먹은 것 같은 방송 예. 세로토닌이 마구마구 나오는 방송 지식의 밤 시즌 2를 그래서 나는 과학적으로 기다렸다. 선택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네. 네, 1번을 하고 2번, 3번은 언젠가 나중에 뵙게 되면은 제가 기분 좋게. 기분 좋게. 기분 좋게 하이파이브. 플스 파이브. 같은 파이브여도 플스 파이브여야지. 하이파이브. 플스 좋게 하이파이브가 하이파이브. 플스 파이브 말고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는 되팔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되팔죠. 그냥 키워만 가져가는 거죠. 아쉽지만
같은 파이브인데 두 분은 하이파이브. 아~ 예, 죄송합니다. 첫 분은 예. 우리 할 수 있는 거. 싱크탐님은 예. 그 플스 파이브. 어쨌거나 세 분 다 아. 파이브예요. 같은 파이브. 예. 근데 놀라운 게 진짜 세 분 다 이과 갔은 것 같아요. 아, 되게 띄어쓰기를 띄어쓰기나 어, 엔터를 너무 잘 활용을 안 해요. 예. 가독성을 아, 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찐 이과 같아. 찐 네, 이과. 그럴 수 있지만. 자, 사실은 숨겨져 있는 마지막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자, 저희 경제학상은 K5. K5도요? K5. 슈카가 뽑은 K5. 리얼로? K5?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로? 아, 농담 아니고 진짜로? K5? 아저씨 채널이에요. 아, 난 몰랐어요. 아저씨 채널이 줘야지. 아저씨 채널이 형이 하이파이브를 말하는 거 아니죠? K5 아저씨 채널. 아, 그걸 나 K5를 나보고 아, 준비하라고. 자, 자동차를 준비해야지. 아, 기아 자동차를. 아, 주인인데 좀 공유 좀 아, 해줘요. 아, 주인인데. 아, 완전 조세호 취급을 하네. 자기 통장에서 돈 나가는 거 알아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왜 내 통장에서 마음대로 자동차를 꺼내서 주냐고. 어, 그러니까요, 이거. 자, 다음에 저희가 시즌 3 예. 다시 시즌 4에 갔을 때는 우리 지식의밥 K5! 야! 난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K5 대팔씨 얼마죠? 대팔씨 사자마자 가격이 떨어져. 아, 여러분 이거는 음모 음모입니다. 오히려 사자마자 깎여 그죠? 그렇죠. 네, 감가. 네, 감가. 감가. K5, K9 샌드박스를 찾아가시면 샌드박스 본차에 본사에 찾아가시면 K9 자동차 말고 K9 전차를 드린다고 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아, 샌드박스를 예. 가시면 되겠 목소리가 막 떨리시네요. 근데 5에서 나오니까 제가 딱 이것만 드릴게요. 말씀. 그 굉장히 유명한 로켓 중에 아리안5라는 게 있어요. 아, 아리안5. 이게 정말 아리안5. 무거운 물체를 우주로 보내거든요. 네. 아리안5 주죠. 아리안5에다가 탑승할 수 있는 이 무게를 좀 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뭐 한 1000kg짜리를 실 수 있는 좋은 거예요? 화물로 우주로 보내준단 그렇죠. 말입니까? 보통 이게 1kg에 한 보통 2억 정도 하거든요. 어, 그 권리 되팔씨 2억이에요? 그래도 되팔씨 제가 볼 때 수천억. 아, 저 근데 저 그 중고나라에 아리안5 중고나라에 올려도 돼요? 아리안5? 영어로 올려야 돼, 외국 거라. 아, 아 알겠습니다. 중고나라 다음에는 네. 안될 과학에서는 그 2억짜리 5kg니까 10억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냥 나온 대로 막 뺏고 있네요, 지금. 자, 무슨 아리안5까지 나와. 유명한 5라서. 자, 당첨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신 이벤트였는데 우리 제작진이 모든 분에게 드리지 못해서 아쉽다고 전달해달라고 하십니다. 다음에는 너무 길이에 연연하지 않고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그래요. 하고요. 저희가 시즌2 끝나고 시즌3가 만약에 다시 한다면은 이런 이벤트를 다시 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식의밤 시즌2. 시즌1도 저 열심히 했는데 시즌2는 또다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각오 한마디씩만. 저는 뭐 계속해서 여전히 이집트 얘기를 계속해서 열심히 더 해보겠습니다. 아, 기승전 이집트. 이런 소중한 시간에 과학을 넣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과학의 현 주소다. 네, 사이언스.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이언스. 짜세이. 자, 그리고 주인장 하면 마지막이 하고요. 창맨. 아, 저는 왜 앉아있는데? 뭔가 쉐이프다니까. 네. 우리 얼마 주고 데려왔는데 한마디 해줘야지. 아, 여기까지 해줘. 이거 얼마나. 어, 그래. 아무튼 뭐 선물 받으신 분들 축하드리고 대팔씨 뭐 좋은 가격으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뭐 경제적으로 잘 사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시즌2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많이. 아, 역시 유재석이 남자야. 야, 역시 라인 다 달라.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데서 뵙지 않고 놀면 뭐하니 해서 뵐 수 있는 바로 예. 그 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불러주세요. 다음에. 좋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어제 멘트 마지막 멘트 MC가 쳐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식백과 시청자 여러분, 주식의 밤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샌드박스 네트워크에서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그리고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 제가 어디서 이런 분들을 만나겠습니까? 옥스퍼드 나온 국내 유일의 전문가 그리고 나로 발사할 때 KBS 중계를 하는 과학자 손민아 라인 유라인 대한민국 경제계를 주물럭거리는 아~ 주물럭의 화신 주물럭 그리고 주물럭 이런 분들과 제 채널에서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샌드박스가 아니면은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샌드박스 이만큼 끼워드렸으니까 출연료 좀 올려줘 이 새끼들아. 아~ 아니 근데 다 좋았는데 이쪽은 KBS 공영과학자 어. 옥스퍼드 뭐 유재석 주물럭 많이 좀 꼬였습니다. 오늘 히오스 녹화를 7시간을 아. 하고 났더니 지금 정신이 혼란합니다. 이 형 이러고 집에 가잖아. 아, 내가 왜 그랬지? 그렇지! 슈카님은 전 슈카님 아까 제가 실수했다 불쾌했다고 사과드려요. 죄송합니다. 진짜 거짓말 아니라 진짜 사과드립니다. 이거 와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제땀 쉬고야 될까지 아까 그것 좀 그냥 아까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진짜 와요 진짜.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요 송이 형 괜찮을 때 내가 죽일 놈이에요 막 이러잖아요. 진짜로 개소심 개소심 너무 웃겨. 괜찮습니다. 자, 미리 제가 용서했다는 말을 전달해 드리고요. 자, 저희 지식의 밤은 샌드박스 플러스에서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만나뵐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KT 올레TV에서는 1화에서 3화가 3월 18일 금요일에 일괄적으로 공개되고 4화부터는 매주 화요일에 업로드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매주 금요일 오후 5시에 팟빵과 유튜브 지식백과 채널에도 업로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지식의 밥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이 늦은 시간까지 정말 내용 없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했던 방송 중에 조금 뭐 그죠? 조금 채팅창도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축하 주물럭밖에 없어요. 아니 계속 슈물럭이래. 슈물럭 슈물럭 3% 3% 주물럭밖에 없어요. 슈물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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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저도 잘 모르는 라이브였긴 했지만 예.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언제나 건강하시고 저희 지식업 시즌2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잘 나왔습니다.